뭘 고민하는 거예요? 네. 그죠? KT 당연히 보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잠깐만요. 잘 보유하시고 잘 가고 있는데 뭐 고민하세요? 풍광은 지금 아마 상가를 한번 갔었죠? 네. 아이고 참. 유재방송에서 배웠으면, 아, 이거 말아야지 또. 어쨌든 뭐, 기억은 괜찮은데, 조정 더 들어올 거예요. 그죠? 신고가, 상한가 갔었으니까. 예, 이게 또 개인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한번, 뻥! 뻥! 그죠? 예. 참. 그래도 뭐, 부실 종목은 아니니까. 이게 안 팔았으면, 한번 잘라도 됐는데, 못 팔았으면, 보유하시고요. 대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각오하시고 이번에 2사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셔서 실적이 좋아지면 계속 하는 거고요.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DPC 보유, 코롱플라스틱도 역시 보유하시고요. 우리 이해자님 아기가 눌러놨다. 참 덱스터 그죠? 네, 덱스터. 아휴, 이건 뭐냐. 기업이 신규상장 종목이네. 이런 건 얘기를 해줬는데요. 어떻게 돼요?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는 종목 어떻게 도망치라. 언제까지 돌아올지를 모른다.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누구죠, 이거? 예. 나이스 페이트님.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는 종목 도망치라. 돈을 버는지 어쩌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신규상장 종목이라, 예. 아직 시장에서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 그랬어요? 애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신규상장 종목. 이츠스킨 당연히 도망가라 그랬죠? 예. 이츠스킨? 아유. 내가 신규상장 종목 도망치라 그랬잖아요. 그럼 저것도 도망쳤어야지. 괜찮아요, 예전에. 그죠? 도망치라 그랬으니 도망쳤으니까 다행이지. 안 도망쳤으면 이거 뭐야, 이거. 아유, 진짜 도망쳐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시젠. 시젠 보유하시고요. 우량거북이. 고생 많이 했죠? 예, 시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잘 보유하고 가시죠. 그 다음에, 아빠를 향한 SCD, SCD도, 참.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SCD. 얘는 보유해 보시죠. 좋은 종목인데, 얘가 LCD다 보니까, 예, 실적은 괜찮으면서도 못 갔습니다. 보유해 보시죠. LED, OLED가 지금은 대세기 때문에, LCD는, 지금, 그래서, 이때는 뭐, 괜찮은 기업이니까 보유해 보시죠. 비중 지켰으면요. 그 다음에 빙그레 사도 되나요? 아, 모아모아 태사님 사는 걸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죠? 사는 걸 물어보면 반칙이야. 그죠? 싸다는 이유로 사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빙그레. 아, 한여름에 빙그레 지금 팔렸나? 비중 지켜서 해보시죠, 뭐. 그 다음에 더전비전 아직 보유 가시고요. 김해 기업은행은 더 좋은 종목 있잖아요, 아마데우스님. 아, 그러면 거기다 사지. 아까도 그냥 잔뜩 보여줬는데, 기업은행은 이건 뭐 하고 있어요? 로보바이저가 요즘에 뭐 실행한다는데, 로보바이저. 아이고, 제가 이거 지금 무료방송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해줬는데, 아이고, 후배라는 놈이 똥꼬집으로 내가 이거 팔아다가 다른 데 사랬더니, 이걸 팔아다가 뭘 사라는 줄 알았어요? 예, 이걸 팔아다가 어디다 사라고? 아, 유진 테크 사랬더니 이걸 말안 듣고 지난번에 무료 방송했는데 그래도 번전 될 때까지 죽어도 참는데요. 너 참아라. 아, 더잘 가는 종목이 있는데 그걸 깎아주면 거기서 사지 뭘 어디 들고 있어요. 그쵸? 미래 했을 대우? 대우는 잘 몰라요. 대우 올라가나요? 미래 했을 대우? 예. 네. 실적 개선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증권사 글쎄. 이제 보유했으면 들고 가보시죠, 뭐. 추세 전환해서 올라가는데.
팔기는 뭐 하잖아요, 그죠? 세운 메디칼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금량, LS 보유, 금량, 이제 신고가 내고 조정받죠. 아직까진 참아볼 수 있습니다. 예. 아직까진 참아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카프로 잘 가고 있네요. 좋은 종목이냐? 카프로가 고생 무지하게 시킨 종목입니다. 이제 반등 조건 했죠. 실적 개선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적자 투성이 기업, 그죠? 시뻘겁니다. 기술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돈을 못 벌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휴, 돈이나 들고 있나 몰라. 에비프타도 마이너스. 나 마이너스 쓸 수밖에 없지, 뭐. 전부 시뻘건데, 뭐. 아휴, 지금 이게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아이고. 여기 뭐요? 이자도 못 내고 있어, 이자도. 아유, 진짜. 돈 다 까먹고 앉아서 말이죠. 아유, 계속 까먹기만 하고 있어, 그냥. 아유, 오늘도 까먹고, 내일도 까먹고, 매일 까먹어, 그냥. 아휴, 그죠? 아유, 참. 이거 이렇게 까먹다가는 이거 감당할 수 있는지 몰라. 저도 어쨌든 반등을 이용해서 적당히 뭐 천일선까지는 쉽게 가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옆으로 행보할 것 같은데 보기에는 하여튼 현재로서는 보입니다. 지겹은 좋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팔고 나올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실적 개선됐다 그러는데 아직도 힘들지요. 예. 게임주가 아직도 힘듭니다. 에이, 아, 이게 뭡니까, 이거. 아유, 참. 뒤로만 가고 있어, 뒤로만. 실적 개선에 돈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현금은 있는데요. 아직도 그대가 저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추세가 하락 추세입니다. 추가 하락하면 비중을 반만 자르시죠. 반등해지면 비중이 너무 가벼워서 그냥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고 가시고요.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부 다 안 좋은 소식만 있죠, 중국에서. 게임주, 인터넷주, 방송주, 영화주, 거기다가 또 뭐죠? 엔터주. 아유, 진짜 아주 다 박살 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족집게님, DSR제강? DSR제강. R제강. 이게 뭐야? 이거 이상하게 나와. DSR제강. 한번 들어줬네요. 아니, 근데 뭐 자랑하려고 저는 말하, 쪽지게는 자랑하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야? 아이, 진짜. 아, 뭐요, 이거. 자랑하려고 지금. 그죠? 들고 가셔야지, 뭐. 매도. 아니, 이거 뭐 키까지 요거 먹고. 아니, 쪽지게니, 꼴랑 이거 먹고 팔 거예요? 단타쟁이에요? 아니잖아요. 본인 단타다, 1번. 아니다, 2번. 돈 못 버나? 아니래. 아, 그러면서 뭘 그래요? 어? 그러면서 왜 흔들리는 거예요? 번쩍 들어줬다. 아,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자르지. 이제 와서 물어보면 어떻게 이거. 여기서 잘랐다가 다시 사지 또. 안 샀어. 안 비중이 지켰으면 어떻게 돼요. 헤이, 갖다 드시오. 나는 들고 갈 테니까. 어, 그러면 되잖아요, 차라리. 그죠? 보유. 그죠? 아, 그렇네, 진짜. 아유, 한국 단자가 참 자꾸만. 네, 한국단자가. 아직까지 한번 참아보시고요. 추가 하락하면 그때는 반 자르시고요. 추세가 자꾸 이탈하고 있어요.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수익들 많이 났는데 지금 추세 이탈하고 있거든요. 실적은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아주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만 떨어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참아봐도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참아보고요. 추세 전환 못하고 다시 내려가면 그때 비중 축소하든지 고민해보자고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은행 보유, 진양산업 보유, 빙그레, 뭐요? 235%가 마이너스예요? 2, 3은 뭐요? 아유, 하나 골치 아파. 23%가 마이너스요. 아이고, 그렇죠. 농심도 마이너스, 오뚜기도 마이너스, 빙그레도 마이너스 그랬을 거예요. 왜요? 업종이 안 갔잖아요. 업종이 다 그냥 아주 박살내버렸잖아요. 이제 슬슬 뭔가, 얘들아, 내가 갈 때 됐거든. 아이, 그걸 무료방송에서 가르쳐 줄 수도 없고. 판단은 이제 본인이 하시죠. 제가 뭐라고. 우리, 아, 유료방송 또 얘기하면 안 된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주가면서는 실적 개선되는지 보고요. 뭔가 개선될 것 같은데. 그죠?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서희건설. 많이 사지 마시고요. 조금만 사보시죠. 가고, 잘 가고 있으니까 보유입니다. 그죠? 예. 삼진제약 당연히 보유고요. 비중 지켰으면 보유하셔야지. 오늘 홍익선은 좋은 제약주 들고서 그까지 그 조정한 것 같고서 난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럼 투자가 잘못된 거죠. 그죠?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도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아유, 어떡하냐. 거꾸로. 거꾸로 행동한다. 이제 그만큼 눌렀으니까 이제 반등할 때 되지 않았을까요? 아까 봤죠? LG생활건강, 빙그레, 오뚜기, 롯데칠성, 아휴, 음식료가 아주 그냥 박살내줍니다. 왜 그럴까? 그건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겁니다. 왜 그럴까? 알아야 되는데, 유료방송에서 배웁니다. 자, 어쨌든, 보유해보시죠, 아직은. 예. 저, 그 다음에, 리더스 코스메틱, 아, 이거는 참 골치 아픈데. 리더스 코스메틱. 아유, 화장품도 나도 죽겠다, 진짜. 차, 죽겠습니다, 제가 아주. 실적이 또 부진입니다. 바닥이 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비중 지켰으면 한번. 실적은 부진합니다, 또 이번에도. 예. 우리는 안 샀는데. 이거 저기잖아요. 다리 차고는 여기서 잘라서 수익 많이 먹고 주도주로 날라갈 때 먹고 나온 종목이잖아요. 그 이제 사신 거예요? 아니면 여태 들고 있던 거예요? 여태 들고 있으면 아주 쌍코피고. 그죠? 한번 해 먹었는데 뭘 들어가요? 그죠? 바닥이라고요? 그러기는 말이에요. 어휴, 여기 이제 와 있으니까 뭐 한번 들고 가보고요. 비중 가볍게 가요.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 항상 가볍게 들고 가자. 쪽지깨님 몰매, 그 다음에 빙그레, 영화금속. 아이고, 지난번에 진단해드렸는데 뻥 떴으면 한번 날라도 되는데. 영화금속. 예. 비중 지켜서 들고 가시죠. 부실 종목 아닙니다. 이게 한번 있으니까 옆으로 길게 행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죠? 예. 네. 홍익천사님. CJ도, 장미여왕인 CJ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다 못 갔어요. 하나같이. 어떻게. 먹는 종목은 하나같이 다. 아이고, 이게 뭡니까? 농심, 오뚜기, CJ, 뭐, 롯데, 칠성, 아주 그냥, 빙그레부터 그냥 쫙, 이 비밀을 배워야 되는데. 유료방송에서. 이 비밀을 배워야 되는데. 아직은 모릅니다. 이제 보유했으면, 아직은 추가 하락하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죠. 예, 아직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5% 손절했으면 차라리 끝냈지만, 여기 와서 30% 빠졌는데 항복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올라갈 확률이 더 많으니까 들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항복을 딱 해버립니다. 이야, 참 그럼 어떻게 돼요? 돈 벌 가능성이 없어요. 뭐 태사님 대상 보유. 혜태도 똑같잖아요. 혜태 제가 는 지난번에 거품 얘기 했잖아요. 혜태 다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네, 혜태제과.
먹는 거, 거품, 신규 상장용 거품을 묶고 갔다가 장렬하게 전사해서 원위치. 롯데제과 그러면 안 그럴까요? 롯데제과. 아유, 롯데제과도, 너도 그러냐? 아휴, 이게 뭡니까? 아주 박살 냈습니다. 아우, 전문가님, 이렇게 떨어져도 되는 겁니까? 나는 롯데제과, 유료방송엔 롯데제과 없는데, 얼마 빠졌어요? 아유, 30% 빠졌는데, 이제 슬슬 사볼까? 아직도 때가 아직 안 됐네. 때가 안 됐어, 아직. 유료방송 배우는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럼 어떡해요? 아직 안 삽니다.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여기 왔는데 들고 가야지. 이 30% 빠져버렸으니, 아, 난 몸을 어디 쫓아가서 샀다가 아주 50% 반토막 났습니다. 하나같이 뭐요? 해태제과, 롯데제과, 빙그레, 뭐여다? 그 다음에 농심, 오뚜기, 롯데, 칠성, 아유, 또 뭐 있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이렇게 그냥 아주 박살을 내줍니까? LG전자 우선주 보유, 하이트진로 보유. 하림은 저거 뭐, 닭장사 여름 안 되면 또 힘들 거잖아요. 하림. 여름에 삼계탕 못 먹었으면 이게 실적이 가을에 나빠질 텐데. 그죠? 누구는 치맥 좋아하는데, 홍익선생 치맥을 안 좋아하시나요? 대림산업 당연히 보이지, 뭐가 뭐 같았으니 왜 물어보시어요? 아까도 시컨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 잠시 홍콩 좀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딴 거 보셨나요? 그죠? 그럼 보유하시잖아요. 그래요? 네. 대림산 아까 시컨, 너, 뭐, 뭘 팔아다가 어디 가라? 얘기해줬잖아요. 근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거 팔아다가 거디로 가라. 아니, 분명히 알려줬는데도 사람들은 안 해요. 안 하니까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죠. 공짜로 가르쳐줬는데도 안 하는데 뭐. 그러면, 아, 유료방송 와서 그러면 그걸 말 들을까요? 무료방송에서 공짜로 줬는데도 안 듣는데, 무료방송이라 안 듣고 유료방송은 또 알아듣으시나요? 이거잖아요. 좋은 종목으로 가라. 뭘 걱정을 하느냐. 고평가냐? 아니지 않냐. 그러면 나쁜 종목 팔아서 좋은 종목 사는 것이 돈 버는 지름길인데, 나쁜 종목 붙들고 상 한번 날라가주길 바라니까. 그렇죠. 깎아줄 때 사면 좋잖아요. 그냥 그걸 쫓아가서 있죠. 꽁성꽁성리 LG생명과학 당연히 보유죠. 아니 안 보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다른 거는 다 있죠. 재무 분석도 다 봐주고 그러는데 왜 내 거는 그냥 안 보십니까? 그냥 좋은 종목 들고 가려는 거예요. 꿈성꿈성님. 그죠? 그럼 뭐 빠지면 어떻고 올라가면 어때요? 들고 가서 좋은 종목이니까 나는 그냥 들고 가겠습니다. 난 통업자입니다. 아 그래요? 통업자니까 가만히 들고 가시죠 뭐. 이게 뭐예요? 그럼 언제까지 들고 갈까요? 갈 때까지 들고 가는 거죠 뭐. 1년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갈 때까지 따라간다 나는. 그러면 부자 되겠잖아요. 툴리님 오공도 보유. 그죠? 좋은 종목은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가 그냥 월봉 가라. 다리 차오르고 있네. 그죠? 다리 차오르고 있네. 나도 그러면 차오르고 있을 때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게 뭐예요? 통업이잖아요. 그럼 왜 팔아요? 팔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니까. 아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좋은 종목은 통업해서 나를 더 큰 수익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차오르고 있네를 노래하면서 계속 여다 희망을 갖고 가는 종목은 그냥 붙들고 하시면 되잖아요. 오금도 꾸준히 돈 벌면 동업하세요. 포스코 당연히 동업해줘야 되는데, 아유, 한참 맞았습니다. 아, 중국한테 얻어 터지고, 다음에 미국한테 얻어 터지고, 아주, 지네들이 아주 쇼를 다 해요. 나쁜 XX. 아유, 아, 똑똑한 한국이 나빠. 똑똑한 한국이 문제냐? 아유, 니네들이 문제지. 참. 아유, 그죠? 뭘 잘못한 거냐? 똑똑한 한국 사람이 나쁜 거냐? 니네들 잘못한 거지. 그죠? 지네들은 아주 악착같이 한국에다 팔아먹으려고 애쓰고, 우리가 파는 거는 다 세금 두드려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코큰 아저씨도 그렇고, 띠구멍도 그렇고 아주 똑같아, 그냥. 아유, 그죠? 그니까 우리 애가 그냥, 아, 진짜 못됐다, 못됐어, 그죠? 자, 보유해보시죠, 아직은. 무슨 일 아니에요, 별거. 재수하라는데 시간이 뭐 2년 걸린다는데. 참, 지네들은 못 들어오게 막았죠, 그죠? 잘 나가니까 아쉽냐? 버핏 샀을 땐 아무 일 없었냐? 참, 버핏 할 땐 아무 일 없다. 버핏이 끝나니까 아직 이제는 제 돈 거냐? 아유, 참, 못됐다. 그죠? 우리가 못됐다고 그래야 되죠, 그죠? 코큰 아저씨들. 야, 니네들 자신이 이거 팔아봤자 돈 얼마 되지도 않아. 솔직한 얘기로. 진짜, 아직 못됐어. 야, 니네들 F-35기 하나 파는데 돈이 얼만 줄 알아? 에? 1700 몇억인가, 1780억인가, 뭐, 2000억 가까이 되는데, 2000억 가까이 되죠? 어, 뭐, 일본은 뭐, 2000 몇억에 사고, 우리는 뭐, 1800억인가, 1900억인가, 잘 몰라요, 기억이. 1700억인가, 뭐, 하여튼, 2000억이 조금 뭐 안 되더라고. 그러면, 그거 하나 2000억을 사는데, 8조를 투자해서 사는데 말이야, 기까지는 철강 팔아봤자 몇 푼 된다고. 참, 씨. 아이, 그래놓고 무슨 뭐, 아유, 한 대 그냥 쫓아가다 그냥 코를 꽉 잡아버릴라나. 그죠? 큰 코를 잡아서 땡겨야 정신 차리지. 그죠? 시네들은 아주 그냥 그, 어마어마한 거 팔아놓고 기술도 안 주려고 아주 그냥 용쓰니까. 아, 그래서 우리는 기술 주는 거 샀어요. 기술. 대신 기술 개발하는 게 어디예요? 아유, 그 우리 수익 많이 났는데? 아유, 아, 이런 거 사라 했는데 이런 건 안 사고 말이죠. 예? 이런 거 샀으면 얼마나 좋아. 어우, 신고가. 그죠, 신고가. 얼마나 좋아요. 니네 기술 안 준다고? 알았어, 우리 개발할게. 내 집 조금만 힌트만 줘봐라, 네. 아주 그냥, 니네보다 더 탁월한 거 만들어가지고, 아주 코를 납작하게, 큰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자, 그러면서 딱 어떻게 해요? 가자! 여유있게. 고려제약 봅니다. 아, 이러니까 사가지고 신고가 내는 거죠. 아이, 고려제야. 맞아요? 저런 거 다 있어. 아이, 고려제약 보유. 괜찮잖아요. 신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아유, 괜찮네요. 보유해보시죠. 네, 고려제약. 또 누구예요? 유비커스. 이제 올라오는데? 유비코스. 나쁜 정보는 아닙니다. 그냥 들고 가시죠. 예, 이제 반등해 주는데. 그 다음에가 뭐냐. 또 뭐 있죠? 아까 지난번에 했던 종목, 그 유진트는 한번 진단 받았던 것 같은데. 예. 아마데우스님은 전부 다, 저 뭐죠? 신규 상장 종목을 좋아한다.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다 신규 상장용 바글바글하고 들고 있다. 보글보글 또 신규 상장 세 번째네. 에? 이거 하나예요? 아까 종목은 아니에요? 아까 종목도 다 신규 상장 종목이었는데 그거 다른 분 건가? 어, 제가 잘못 봤나? 다른 분 거예요? 본인 거예요? 솔직히 고백. 빨리 아까 뭐 했어요? 하나는 잘랐고 하나는 잘랐고 그죠? 그 다른 사람 건가? 어쨌든 얘도 여기서 깨지 않으면 보유하시고요. 깨면, 깨고 내려갔대는. 아, 나이스 페이트님 거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마데우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죠? 나이스 페이트님 거를 세상에 제가 아마데우스님을 착각했어.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보유해봐야죠, 아직은. 안 깨니까. 그죠? 안 깨니까 보유해보시고요. 깨면 그냥 도망가야죠, 뭐. 신규 상장 정보 아직 시장에서 대신 정보 통신 아직 가고 있으니까 들고 가시고 정상 JLS 이제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보유하고 SK 이노베이션 당연히 보유하시고 세이글로벌 보유하시고요 한국 가스공사 당연히 보유해야 되는데 뭘 힘들어하시는 거야 자 봐요 그럼 다 볼게 아니 뭘 힘들어요 예 아니 가고 있잖아요 그럼 보유 아 이거 좀 깼네 아유 자 이제 추가 하락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 가고요. 또 누구예요? SK이노베이션 정상 JLS? 좋기만 하구만. 아유,
좋기만 하구만. 아유, 아유, 신고가 내고 가는데. 배당 6%에 배당 다 줬네, 10년치. 아유, 근데 이거 뭘 물어보시려고 그런 거, 이거? 모아모아태선 이거 왜 물어보시는 거야? 파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유하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마데우스님이 자랑하신대요. 자랑하지 말재요. 아유, 약 올라 죽겠는데 나는 없어가지고. 그죠? 아니, 요까지 걸 먹고 아마데우스, 아유, 모아모아태선이 공부하러 오셔야 된다. 아, 이게 뭐 얼마나 갔다고 벌써 잘라요. 아, 참, 아까 애경요한 물어보신 분이구나. 그죠? 아, 이제 돌파하고 가는데 그걸 잘라요. 그거 어떻게 큰 수익 내요? 내 평생, 평생 식루타는 영원히 없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모아모아 태산. 내 인생의 식루타 종목은 영원히 없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방법은? 맨날 잘라먹다가 인생 잘라먹는 거로 끝낼 수 있어요. 좋은 종목은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정석 투자. 그래야 큰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이거로 잘라요? 꼴랑 이거 몇 프로 나왔다고? 20몇%? 아휴, 참. 큰일 났네. 공부하러 오셔야 되는데, 걱정이야. 새우 글로벌 보유하시고, SK 이노베이션 당연히 보유하지, 정부자님. 뭘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좋은 종목 들고요. 새우 글로벌은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럼 보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국 가스공사 당연히 유틸리티 간대는데, 유틸리티. 뭐, 꿈성꿈성이 왜 고민하신 거예요? 한국 가스공사. 가스래, 한국 가스가. 잘 가는데 이걸 고민, 사보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자랑하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뭘 고민하시는 거예요? 저기하고 똑같네. 모아모아 태사님처럼. 아니, 그냥 팔고 도망갈까요? 요것만 먹을까요? 아니면 더 들고 와서 큰 수익 먹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투자예요? 정석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갈 때까지 가보자. 누가? 호두마을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파나봐라, 파나봐라. 나는 못 팔아. 좋은 종목 들고 왜 파냐? 아주. 아유, 내가 바보냐? 야, 니네들이 들고 가면 나도 끝까지 들고 가서 머리 끝까지 잡을 거야. 이런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큰 수익이 나는 거지. 좋은 종목 들고 흔들려서 그냥 조금 먹고 자르려고 그러니 이 세상에. 아이씨, 아깝이. 아휴, 진작 샀으면 괜찮았는데. 아유, 누군지는 몰라. 또 얘기해 드릴게요. 메르츠 종금융권 보유. 아휴, 저 언제 어떻게 될 거냐. 메르츠 종금융권 진짜. 아유, 아주 메르츠증권 실적도 부진했대는데 공매도까지 치고 아주 아유 맞짱 돌아가라. 그죠? 해피존님 맞짱 돌아가라. 이제도 못 들고 가면 언제 들고 가냐. 그죠? 이제 못 들고 가면 언제 들고 가요? 보유, 강력하게 보유 가보자. 서연이와 보유, 화성 보유. 이수엡지스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잘 가고 있잖아요. 봐라. 사는 거 물어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또 혹시? 예, 실적은 이번에 개선됐는데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돈은 잘 벌지는 못한 기업이었어요. 그죠? 아이고, 시뻘게. 좋아질 생긴다고 지금 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요? 안 팔아야지. 아, 저쪽만 안 가면 안 깨면 나는 그냥 들고 가서요. 하나 먹어버릴래요. 그죠? 들고 가셔야죠. 화성. 보유. 다음에 이수엡지스 보유. 현대리바트. 현대리바트. 아유, 얘는 잘 모릅니다. 수익이 너무 많이 컸기 때문에요. 아유, 진짜. 추가 하락. 얘가 더 하락할 수도 있죠. 여기서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걸 뭐라 아직 벌써 잘랐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이때 잘랐으면 참 좋았는데. 예, 잘랐으면 참 좋았는데. 아이,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면 돈을 못 버나 봐 지금 잘 나가다가.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샀다고 그래도, 여기서 샀다고 그래도 지금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자, 비중만 지켰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리바트, SK증권은, 어우, 증권 좋은 종목 많은데. 보유해보시죠. 인선이한테 당연히 보이십니다. 안타고수님. 보유. 아니, 그렇게 얘기해주시면 안 되잖아요. 나도 좀 분석 좀 해주세요. 아, 분석이요. 그냥 보유해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의심이 가요? 예. 네. 가는 것 같은데. 그럼 들고 가야지, 뭐. 뭘 고민해요. 잘 가잖아요. 이거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사보려고 물어보시는 건가? 얘가 왜 가는 거지? 왜 가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유료 방송에서. 그죠? 왜 가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왜 가는 이유를, 뭔 컵이요? 어? 그런 건 전 잘 몰라요. 뭔 컵인지. 자, 잘 들고 가시죠. 안타 고수님. 안 부려졌다가. 아, 그랬어요. 자, 그냥 보유해보세요. 좋은 일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고민을 해요. 돈 버냐? 돈 못 벌어. 왜 그러냐?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보유해보시죠. 당분간. 아, 이거 안 깨면 그냥 뭐 나는 맞짱 뜰래요. 안 깨면 난 맞짱 뜨고 갈게요. 그럼 되잖아요. 깨면 그냥 팔고 나오지요, 뭐. 안 깨면 계속 들고 가야죠. 뭐, 나도 먹을래. 머리까지. 악착같이 먹어서 돈 좀 키우겠습니다. 평화홀딩스. 그러지나 말이에요. 아유. 그래도 괜찮네요, 아직. 차트상으로. 그죠? 이제 가는데 뭘 그 고민을 해요. 어휴. 옆으로 기기만 해서? 금성금성이? 아유, 괜찮아요. 보유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돈은 버냐? 돈 버는지 안 버는지 보자. 돈을 못 벌어서 이러는 건가? 아유, 그렇구나. 돈은 그렇게 제대로 벌지 못하네. 영업이익도 그렇고. 이번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예. 실적이 나빠지면 그때 고민해 보시죠. 2, 4분기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 계속 들고 가고요. 그죠? SN테크. SN테크를 보겠습니다. 내일 대박님 SN테크. 아휴, 참 걱정되네, 걱정돼. 걱정되네요, 걱정돼. 아유, 이거 어떻게 되냐. 자, 이거는 아마 조만간 유상증자 한번 또 하겠는데요. 예, 유증 한번 또 받아야 될. 제3자 배정하든지 뭐 돈을 어머니 까먹어갖고 돈이 없어. 어떻게 되죠? 먹고 나오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돈이 없어요. 그럼 뭐요? 부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동업할 수 있는 조건의 종목을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우리 저기 누울 거예요? 네, 내일 대박님. 그리고 네, 제가 볼 땐 그러네요. 자본 잠식도 일부 돼 있고 아직은 힘든 기업이니까 그냥 적당히 유보율도 뭐 마이너스인데 뭐 그냥 감자 들어온다든지
제3자 배정, 유상 증진한다든지 이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맞고 다른 데 좋은 종목으로 가지요. 내일 개봉, 그죠? 아세아 시멘트. 아유, 참 죽겠네. 아세아 시멘트를 어떡하냐. 당신은 바닥인지 바닥인지를 몰라. 아, 실적 부진한가 보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한번 참아보셔야죠. 비중 가볍게 들고 가세요. 예, 욕심내서 많이 사지 마시고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좋은 종목 있는데 여러 데가 있으니까 참. 그죠? 시멘트 종목도 좋은 종목이 많은데 꼭 바닥이라고 싸게 살라고 여기 와서 있으니까. 아휴, 이건 뭡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떨어져도 되는 건지 몰라. 한국 캐피탈 보유 종목이고요. 그죠? 좋은 종목 많잖아요. 정 부자님. 뭐?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쌍용양해. 이런 것들이 뭐예요? 같은 시멘트라도 다르잖아요. 그죠? 또 뭐예요? 또? 뭐 성신양해 이런 종목들이 더 낫잖아요. 맞아요? 쌍용양이 제일 낫네. 맞아요? 겁다리님 이제 일신석재는 그 급등 종목이고요.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예, 저는 뭐 옛날에 뭐 하도 작전 세력이 많이 갖고 놀리면 한 번씩 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런 걸 안 사죠. 왜? 아, 유보원도 형편없고 뭐 이런 종목 뭐라 사요. 예, 이자 감당도 못하는 종목에다가 뭐 돈도 잘 못 벌고 있는데요. 이거 뭐라 사요 이거. 그죠? 저 이거 번쩍 들어주는 것 때문에 아 옛날에 이거 얼마나 장난친 종목인데요. 상상상상상상 이거. 이런 종목은 역시 내가 동업하는 종목은 아니다. 또 상 나왔다고 또 아까 그랬잖아요. 상 나온다고 상 또 가서 들여다보고 앉아서 아 상 줄 거야 상 줄 거야. 안 사도 되잖아요. 걱다리니. 맞아요? 예. 네. 좋은 종목 많은데요. 뭐 2천 개 중에서 골라서 가도 되는데 꼭 이렇게 돈 못 버는 기업하고 동업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난 돈 한 푼 상한가 30% 주는 것 같아요. 돈도 못 버는데 뭐 여기 뭐라 동업을 해요. 동업하기 싫습니다. 동업 안 하면 됩니다. 그죠? 야, 이런 종목들은 단기로는 급등해줄지 몰라도 장기로는 역시 원위치에서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한 번 하고 살았어요. 예, 1년, 2년, 3년 또 한 번 이어도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동안 이게 뭡니까 이거. 맨날 이거 올라갈 때 딱 먹고 그죠? 내려올 때 또 사고. 엠데스테크 정부자님 보유하시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또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저녁에도 종목에서 돈을 잃는 거예요. 자, 오늘은 니체님도 어서 오시고요. 지금 시장은 당신을 과감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시장이 지금 그냥 당신이 그죠? 막 그냥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과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 유료원들은 수익이 너무 많이 났다고 난리가 났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수영장님도 어서 오세요. 당신의 하는 말이 두뇌를 받고 인생까지도 변화시킨다. 그럴까요? 오늘 슬슬 한번 공부 좀 해볼까요? 네. 황금사관어머님 NTY님도 어서 오세요. NTY님 두 번째 오셨네 이제. 네. 반갑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투자는 역시 아까 이 닉네임처럼 주식은 즐거워야 됩니다. 행복한 투자를 하면 즐겁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행복한 투자를 안 합니다. 왜 그러죠? 오늘도 해피님 처음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그 왜 안 하는 거죠? 그죠? 왜 안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홍익천사님도 어서 오세요. 욕심. 욕심에 빨리 가서 빨리 먹으려고. 우리 방송에서 제가 메일을 받았어요. 예. 네. 다음 카페에다 이제 글을 가끔씩 올리니까 거기다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